안녕하세요. 봉정동 수원사 백지혜입니다. 청김서를 하면 예. 천벌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근데 무당이 자꾸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청김서 아니에요? 아, 청기 누수는 분명하나, 그거는 좀 정말 다음번에 돌아가실 분 얘기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청기 누수라는 게 너무 이렇게 많이 그거를, 청기를 이용하지 마. 그러려고 또 이런 데 찾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기 때보다도 청기누수는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바르게 마시라는 거죠. 응? 그냥 그렇지도 않는데, 내 공수에는 아닌데, 분명히, 응? 법당에 돈이 떨어져서 구슬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남편 죽는다, 자식 죽는다. 남편이 바람에 어쨌다 소리는 안 하고, 정말 다음 달이라도 죽을 사람, 그럴 사람은 해도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기도로서 풀어나가고 스스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무조건 군만 다 해가지고 할것 같으면 제가 다 하겠네요. 무당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왜 무당이 사기를 당해요? 내 욕심이 가해서 제 욕심 때문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닌가요? 뭐 여기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돈을 빌려주게 되고, 결국은 보면은 다내 욕심에 의해서 이걸 나 해주면 돈을 빌려주면 뭐 1,000만 원 갖다 주니, 어? 처음에는 돈한 조금 빌려주면 또 이렇게 이자 갖다 주니 또그 이자 욕심이 날 거고, 다 연계 해가지고 굿이라도 하나 띌라고 이 사람 하나 데리고 오면, 응? 또 내게 손님이 되고 굿이라도 띌수 있고,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당은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다 봅니다. 어느 때 가서 어떻게 해고 어느 때 가서 해. 근데 대신 자기가 이제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건 대충 다 애견하고 말씀해 주셔요. 저도 제 욕심 때문에 한번 당했어요. 당한 게 아니라 신도한테 실컷 기도해 주고 당한 적이 있거든요. 여자아인데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당하려는데, 뭐 아파트 1가구 2주택 분양해 가지고 그렇게 당한 적도 있어요. 신도를 믿고 했는데. 그치만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이었겠죠? 저도요. 아파트 하나 그냥 싸게 저렴하게 준다니까 분양에다 사기 당한 적도 있어요. 그치만, 아, 그런 걸다 유혹을 물리치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믿은 탓이겠죠.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무당이 저주를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무당은 저주를 내릴 수 없다고 하시거든요. 어느 게 사실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 저주를 돈을 좀 받고 상대방이 누굴가 죽여달라는가, 빚을 꽂아달라는가,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저주가 오더라고요. 저도 당해봤어요, 시샘으로. 그치만 저주를 내린 사람이 다치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심장이 호흡이 하고 2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심 정지가 가지고 산소 호흡했고 25일 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서운하고 분하다고 해서 그 저주를 내리고 비방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 다 옵니다. 내가 지금 실력 모시고 있다 해서 내 마음대로 보행을 한다, 화가 난다고 해보면 그게 다 본인한테 와요. 내 자식한테 가고. 그치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갖다 이용해요. 이거 건물 하나 사고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법당 안에 져줄게. 뭐 져줄게. 상속받은 뭐 해줄게 해놓고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치만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가 신하고 약속했고 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거는 부처님도 신령님도 알아서 벌을 내리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 엄간히 우리 제자분들도 화가 나고 또 신도자분들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사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런 관계 있으면 서로가 말없이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낫지. 너냐냐 따르고 서로가 비수고 없고 서로가 비방한다서 좋을 게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게다 나한테 돌아간다는 사실만 알면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무당은 신을 골라서 받을 수가 있나요? 신을 골라서 받을 수 있죠. 아무나 신이라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 눈에 보이는 거다 받아서는 안 돼요. 나의 도와줄 주 신령이 몸주 신령이 나를 도와줄 주 몸에서 도와줄 신령님을 이제 몸주 신이라 그러시는데, 그분을 한번 제대로 찾으시면 똑똑하면 몇 사람이면 불리지, 여기저기 다신 가서 받아 놓아가지고 돈못 벌리고 법당만 시끄럽고 난리가 나잖아요.
신명은 분명히 제가 똑바로 오신 주신을 바로 잡고 불리하지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신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예. 신들도 높이 낮음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제일 높으신 신이 누구예요, 그러면? 천신이죠. 하늘의 신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상신이죠. 그리고 열심히 조상신도 천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높은 신으로 불려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무당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요. 꼭 구슬하라는 게 아니고, 아, 내 인생에 한번 어떤 곳인가 조언을 받아보고, 인생의 상담도 받아보고, 하다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한번 두들기고, 한번 마음을 확장, 여기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상담을 가서 받아보세요. 인연 닿는 데 가서요. 감사합니다.